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판단받고 비판받을 때 아름답게 봉헌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이다. 사랑의 경륜과 행동에 대하여 타인들의 입에 오르내릴지라도 사랑에 대한 불은 항상 타고 있기에 저 두려움 없이 순교의 길을 따르오리다. 님께서 그리고 천상 어머니께서 원하시오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거늘 어이 제가 마다하오리까.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한생이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숭교하는 그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바쳐드릴제 제가 숨쉬고 있는 이곳이 지상낙원이 되리라.